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호수가 있습니다. 해발 약 3,700m 안데스 고원에 자리 잡은 볼리비아에선 티티카카 호수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호수였던 푸포 호수.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길이가 70km에 달할 정도로 거대했던 푸포 호수엔 수많은 동식물이 터전을 이루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푸포 호수는 사라진 호수로 공식 선언이 됐습니다. 이유는 바로 지구온난화. 안데스 산맥의 빙하가 사라지며 호수로 유입되는 물이 줄어드는 데다 주변의 광산 개발과 농업용수의 사용이 늘며 물이 가득했던 호수가 이제는 사막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란 지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이 급격히 증가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2도씨 상승한 상태라고 합니다. 에게 고작 1도씨 가지고 뭘 그러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1도씨가 가진 힘은 생각보다 무시무시합니다. 이로 인해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기후와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독일과 벨기에 등 유럽에선 이상기후로 물폭탄이 쏟아지며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사하공화국에선 때아닌 폭염과 번개로 하루 동안 187건의 화재가 발생해 온 도시를 숙대밭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꽁꽁 얼어있던 빙하도 녹아내리며 투발루 등 남태평양의 많은 섬과 베네치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많은 해안 도시들이 바닷물의 잠길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전 세계 인구의 85% 이상이 크든 작든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기상이변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금세기 말까지 지구의 기온이 2.7도씨 상승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로 인해 식량과 물이 크게 부족해지고 기상재해로 인한 재앙이 자주 발생해 지구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뜨거워진 지구를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게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선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탄소의 흐름을 파악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대기 중의 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지구온난화를 막을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블루카본입니다. 과학자들은 자연에 존재하는 탄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블랙카본, 그린카본, 그리고 블루카본입니다. 블랙카본은 석탄이나 석유 등 땅속 화석연료에 들어있는 탄소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대기로 배출되며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게 되는 나쁜 탄소를 말합니다. 이것과는 반대로 그린카본은 육상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하는 것으로 열대우림과 침엽수림의 나무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카본은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들어내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 그린카본이 무분별한 개발과 벌채, 산불,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더 주목을 받게 된 것이 바로 푸른 탄소, 블루카본입니다. 블루카본이란 어패류, 잘피, 염생식물 등 바닷가에 서식하는 생물과 맹그로브 수, 갯벌, 습지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뜻합니다. 이 블루카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화성 습지와 같은 습지를 들 수 있습니다. 습지는 말 그대로 축축한 땅을 가리키는데 쉽게 설명하면 물을 담고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흔히 우리는 지구가 육지와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육지와 바다의 중간지대, 다리 역할을 해주는 습지가 존재합니다. 과학자들이 블루카본과 그린카본의 탄소 저장량을 비교해봤더니 습지나 갯벌이 저장하는 탄소의 양은 1헥타르당 950톤으로 같은 면적의 열대우림이 저장하는 250톤보다 무려 약 4배나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탄소를 흡수하는 속도도 블루카본이 무려 50배나 더 빨랐다고 합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습지가 바닷물에 잠겨있기 때문입니다. 숲에서는 토양 박테리아들이 잎이나 나뭇가지를 분해하고 이 과정에서 산소를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게 되는데 물속에선 산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박테리아들이 호흡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고 유기물과 함께 갯벌이나 바닷속 토양에 꽁꽁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지는 지구 전체 면적에서 2에서 6%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지구에 있는 탄소의 35%를 저장하고 있는 아주 기특한 존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구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화성 습지 같은 습지라는 사실. 하지만 빠른 도시화와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전 세계의 습지 중 50% 이상이 사라졌고 우리나라도 최근 5년 사이에 약 12%의 습지가 소실되거나 면적이 줄었으며 화성 습지 또한 군공항 이전 주장 이슈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탄소를 땅속에 가둬 지구를 지켜주는 소중한 습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보물이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